네, 쌍둥이 루이바오, 후이바오는 오늘 태어난 지 딱 6개월, 180일 되는 날입니다. 180일 되는 날이고, 지금 이제 엄마 젖을 먹고서 걸음걸이를 하고, 지금 엄마를 따라서 잘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푸바오 어렸을 때 성장 과정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후이바오는 약간 색깔이 더 밝은 편이고요. 그다음에 그 등의 무늬가 U자 형태를 띠고 있고, 루이바오는 V자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약간 우리가 누룽지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색깔이 좀 진한 편입니다. 푸바오 때는 이제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장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 편이었고, 쌍둥이 루이바오, 후이바오를 관리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은 또 그 둘이서 의지하고 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이를 안정적으로 잘 먹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. 아마 엄마랑은 분리가 되고 쌍둥이끼리 분리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쌍둥이끼리 잘 의지를 하고 성장을 하면 일단은 최대한 늦게까지는 쌍둥이끼리는 있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,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.